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팔자 입수, 팔자를 손에다가 넣으면, 그 말이죠. 팔자를 손에다 넣으면, 즉, 우리가 누군가의 팔자를 접하게 되면, 선, 먼저, 의, 마땅히, 주의해야 된다. 간지, 지, 회, 합. 간지의 회합.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청간 합의예요. 청간 합의를 마땅히 먼저 주의해야 된다. 근데 꼭 이게 맞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넣으면 먼저 일간이 뭔지, 그리고 그게 원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걸 먼저 보고 나서 이제 보게 되죠. 여기에 뭐또 합이 되는 게 있는지, 또는 충이 되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할건 아니죠. 먼저 제일 할 거는 원령이, 이 일주가 원령을 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득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인성이나 비겁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는지 또는 부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서 일간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다음에 이 사주 구성이 어떤 걸로 오행이 골고루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로 팽양되어 있는 건지, 전체 흐름, 그래서 좌우론적 관점에서 원령이 가장 먼저 대두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게 혹시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뭐 아까 연것처럼 합의돼서 가버렸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거지, 제일 먼저 보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팔자를 딱 보게 되면, 먼저, 이 간지의 합을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왜 그런가 하니,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합하게 되면 아까 방금처럼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관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천번만화. 자, 직역하면 천번 변하고 만번 화한다. 화한다는 것은 합을 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많다. 천 가지, 만 가지 변화는 이제 과장되겠죠. 어쨌든 천번 변하고 만번 화하게 되니 많은 변화가 있게 되니 그 말이죠. 계, 출어차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계, 출어차 십간상배 천간의 그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 능합이 있고, 불능합이 있다. 자, 능합은 뭐죠? 합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불능합, 합이 될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로 지분 나누어진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있고, 기토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병화일주고, 여가 병화일주고, 여가 경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자, 갑하고 기토하고 무조건 합을 할수 있다? 보기가 힘든 게 뭐냐면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갑목이 오는 것을 쳐버릴 수도 있죠. 여기서 미리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이제 합이 된다고 할수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마음만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긴 연이고 여기는 시니까. 그래서 합을 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일주가 경금이에요. 바로. 그다음 여가 또 신금이고. 그러면은 이 갑목이 이 기토한테 가기 전에 험난한 밭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합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같아요. 합을 할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합이 쉽게 될수 있느냐 또는 쉽게 될수 없느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기합지우. 이미 기왕에 합이 된 후에는 어렵게 합이 됐어요. 합이 됐긴 됐는데 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능화. 합을 했는데 자, 합을 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변화하죠. 변화하죠? 자, 갑하고 기토하고 합으로 해서 뭘로 바뀌어요? 토로 바뀌죠. 그래서 완전히 토로 화했느냐, 변화를 완전히 했느냐, 완전히 탈바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불능화. 이 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의 지별, 구별이겠죠? 그런 것의 구별도 봐야 된다. 아까는 합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능합과 불능합의 지분, 그러한 부분을 먼저 나누어 보고, 그리고 합이 된다 하더라도 합이 되고 나서 그게 완전히 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구별을 마땅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편에서는 전논기합야라. 이 편에서는, 본편에서는 오로지 전자죠. 뭐, 논한다. 뭐랄? 기합. 그 합에 대해서만 논해보겠다.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됐네요.
해석이 안 돼서 추가했습니다. 본편에서는 그 합의에 대해서 논하겠다. 어려지나 말이냐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관비기관장 앞에서 나왔죠. 이 앞에 예를 넣었던 게 관목인데 관이면 신금이겠죠? 정관. 그런데 여기 병화가 있어서 이 병이 신금을 끌어가 버린 거예요. 병신합으로. 그러면 관목에 있어서는 뭐죠? 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 이 기, 아, 저, 이 기, 관. 그 관이 아닌 거죠. 관이 더 이상 그 관이 아닌 경우가 이런 경우였죠. 언, 말한다. 불, 이, 관, 논냐라. 이것을 관으로 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신금이 더 이상 관이 아니죠. 다른 걸로 변해버렸죠. 개, 대개 상합지 후, 합을 하고 난 후에, 합을 하고 난 후에, 불론 논하지 않는다. 기능화 여부. 자, 능화는 뭐죠? 합을, 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 자체를 논하지 않는다. 기정,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향일주, 일주에게 향하지 않는다. 불능 자기 관논야라, 관으로 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 아까 우리가 일주가 갑목이었어요. 갑목. 그런데 정관이 신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금이 내 관이 병화하고 합을 해서 다른 걸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합을 하고서 병신합 술에서 수로 바뀌었죠? 합을 했어요. 개, 대개 상합지후. 합을 하고 난 후에는 불론, 기능화 여부. 그 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신병화와 신금이 화할 수 있느냐는 수로 될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여부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자, 옛날에는 병화가 있기 전까지는 신금은 누구를 향했어요? 갑목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관이 제대로 된 관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약 이분이 여자라면 남편이 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는데, 딴 데로 정신이 팔린 거죠. 뭐 취미 활동에 빠지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이 불량일주, 일주에게 향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능 자기 관노냐라. 그것을 관으로서 더 이상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차, 이것은 지, 가리킨다 보다. 연월지간 상합. 연월지간의 상합을 가리킨다. 혹은 연월지간 여시간 합이연이라. 연월이나, 그 다음에, 시간과의 합을 말하는 것이다. 막, 약. 만약에 여일주가 상합을 하게 되면, 자, 일주.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연, 월, 일주. 우리 시죠. 자, 이렇게 볼때 우리가 사주에 뭘로 보죠? 일로 중심을 보죠. 일간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요것과 요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일극과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 연월이라든가, 또는 연월과 시간에,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되거나, 이렇게 합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합이 되겠죠. 이런 것을 논하고 있지, 일주하고 합을 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뭐와 일주와의 합을 논한다면, 이제 나오죠? 일주와의 합을 가지고 논해본다면, 불작차론, 이것을, 불작차론 이렇게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상 자세한 것은 하합이 불합절. 합을 했지만 합이 되었지만 불합, 합이라고 볼수 없는 것을 밑에서 논하고 있는데 그 절을 자세하게 살펴라 그 말이죠. 자, 일간과의 합을 일간과의 합을 지금 일간과의 합은 다르게 볼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갑목일주가, 볼까요? 갑목일주가 월간에 신금이 투출되어서 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에 병호가 투관돼서 연간투병, 병신상합, 병화와 신금이 서로 합을 해서 관여식신. 자, 이거 뭐냐면 신금은 관이죠. 병화는 뭐죠? 식신이에요. 식신과 관이 합을 해서 그 말이에요. 관이 여식신, 관이 식신과 더불어서 양두 개가 실기 영, 그 쓰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감옥에 있어 신금은 뭐냐면 관이었는데 관이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식신도 병화도 식신이었는데 더 이상 식신으로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과 식신의 두의 쓰임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갑목일주가 있는데 용계, 계수를 인성으로 쓰고 있죠. 정인이죠. 그런데 무토가 투과인 되어서 투무작합, 그래서 무투계가 합을 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편재죠. 재성입니다. 재성. 편재긴 하지만 재성이고 인성이에요. 자, 이 작합을 해서 재성과 인성이 양실기용, 요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화로 바뀌었으니까. 화는 뭐죠? 식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가 유추,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할 수 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연기월, 연의 기토가 있네요. 자, 연월일 시가 있는데, 자, 연의 기토가 있고요. 월의 갑이 있어요. 그럼 갑기합토하겠죠? 연의 연간지기, 이 연간에 있는 기토가 우선 피월간지 갑에 의해서 합기합토, 갑기합토로 합거돼 버렸어요. 기토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연갑 월기. 자, 이번에는 연간에 갑목이 있고요. 월간에 기토가 있어요. 그럴 때 월간에 기토가 어떻게 돼요? 월간에 기토 재가 재성이라 보니까 이거 갑목이네요. 자, 갑목이나 을. 자, 재성이 선. 우선적으로 먼저 피연간의 갑목에 의해서 갑기합토 합거돼 버렸다. 일주지 갑 무분이라. 자, 일주의 갑목은 그 나누어 먹을 몫이 없다는 거죠. 순서는 유선우. 먼저 선과 후가 있을 뿐이다. 차례는 순서는 먼저이냐 후순이냐 그 차이가 있고 부작 못 맞지 않는다. 투합이 뭐죠? 투합과 쟁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투합과 쟁합으로 나누지 않는다. 상 자세하게는 하 밑에의 합의 불합절을 살펴봐라. 자세하게 그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쟁합과 투합에 대해서 자 명리학개론 책을 가져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쟁합은 연 그러나 유아요아 또우자죠 또유 있다 뭐가 있다 쟁합과 투합에 관한 지설 학설이 있다 하야라 어떤 것인가 자 가령 여 양신 신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병화가 있어요. 양쪽에 신금이 있고 병화가 있으면 자 병신합을 서로 하려고 하겠죠. 병은 뭐냐면 이제 관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관이기 때문에 이게 남자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병화 입장에서 신금 뭐죠? 정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로 보면 되죠. 자 여자 한 명을 두고 아니 남자 한 명을 두고 여자 둘이 다투면 이게 뭐가 되죠? 이거는 투합이 되죠. 왜 투합이라고 하냐? 왜 투합이라고 하죠? 시샘할 투거든요. 여자끼리 서로 경쟁하면 뭐죠? 이거는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는 칠거작이라고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암기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인데 여자 즉 재성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면 재성이 여러 개면 이거는 여자가 맞기 때문에 투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대로 병화가 양쪽에 있고 병화가 여기 양쪽에 있고 신금이 하나 있다. 그러면 신금은 여자니까 여자 하나를 놔두고 두 명의 남자가 경쟁을 하겠죠. 뭐요? 제가 발음했죠. 두 명의 남자가 뭐다? 경쟁을 하겠죠. 자, 뭐죠? 이건 쟁합이 되는 거죠. 쟁합. 자, 여자는 뭐다? 여자가 질투하는 거는 투기라고 그러죠. 투기.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은 거고. 쟁합은 남자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쟁합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남자가 많고 하나 있는 재성과 합을 하려고 하면 쟁합이 되는 거고 여자가 많고 하나의 남자를 두고 싸우면 투합이 된다. 여자는 질투고 남자는 경쟁이다. 그래서 쟁합, 투합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이런 관계냐? 볼까요? 자,
갑기 갑토 마찬가지죠. 갑과 기토 뭐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기토는 뭐예요? 정제가 되고, 기토 입장에서 뭐예요? 갑은 정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녀지간이에요. 을경도 뿌라 마찬가지죠. 을경도. 경금 입장에서 을은 정제고, 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정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병신 했고, 그 다음에 정화도 마찬가지죠. 정인도 임수 입장에서 정화가 여자가 되고,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남편이 되는 거고, 무토 입장에서도 남자고 계수가 여자죠. 정제 정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정합과 이 투합은 어느 게더 많냐? 그래서 여자가 더 많으면 투합이 되고 남자가 더 많으면 정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용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자, 갑목이 갑기약토인데 갑목이 남자겠죠? 자, 남자고 기토가 여자예요. 여자가 두 명이 뭐죠? 투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합. 자,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끼리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쟁합 투합에 대해서는 밑에서 또 이야기 나올 거니까 이 정도만 개념만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